끼어드는 거. 끼어드는 게 뭐에 해당한다? 관심 끌기에 해당합니다. 그러면 몇 가지, 제가 세 가지 팁이 있어요. 첫 번째, 지능이 모자란 아이가 주변 애들이 박수치니까 계속 엉뚱한 질문을 자기 나름대로 해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네, 제가 한 방에, 애야, 질문하기 전에 속으로 다섯을 세워주겠니? 그랬어요. 그럼 질문을 해야 되는데,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? 근데 다섯이 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? 질문을 잊어버리더라고. 그래서 간단하게 애들 그 반 애들이 헉. 그러니까 제 수업 시간에는 그 아이가 질문을 못한 거예요. 그러니까 교사는 아이들을 다루는 교사는 어른은 영악해야 돼. 착해서는 안 돼. 그런 아이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그래야 오히려 더 애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해는 계속 이 몸무게가 100kg가 됐는데 계속 질문을, 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요. 그 이름하여 이런 질병을 ADHD. ADHD 다루는 방법 모르시면 학교 나가지 마세요. 모든 교실에 2명 내지 3명이 있어요.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역시 목적이 뭐예요? 관심 끌고자는. 칭찬해주고. 와. 너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질문을 하냐. 네 질문은 국보급 질문이라서 앞으로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수첩을 사다 줬어요. 질문하기 전에 여기다 적어. 한꺼번에. 적어. 그다음부터 질문이 사라졌어. 왜? 적다 보니 정리가 안 되거든. ADHD가 그래요. ADHD 아이들이 가장 괴로운 건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미 말이 나와 있어. 본인도 환장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어장치로 수첩을. 그리고 세 번째,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. 야, 제가 어느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냐?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선생님도,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저 새끼 내 수업 시간만 치라고. 체육선생 수업 시간에 깜꼼짝도 못하면서 아 치산 새끼다 나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제가 다 물어봤어요. 각 반에. 야, 쟤 무슨 시간에 수업 시간에 질문하냐? 그랬더니 어떤 유형이 있어. 제가 볼때 모성이 느껴지는 선생님들이에요. 걔들도 가려가면서 하더라. 아무에 관심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학교 나가셔서 그런 경우가 되면 저 자식이 나를 간택했구나. 이렇게 보시면 여유가 생기잖아.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좀 애교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. 옅다 관심. 연습해 보실게요. 시작.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. 옅다 관심.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하고서. 근데 애교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.